밤의 마침 지연이 편혜영. 엽서를 읽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느낌이었지만 실제로 이렇다 할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가 불길하게 울리거나 누군가 예고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엽서를 들고 창가를 서성였다. 여직원이 그를 힐끔 그렸다. 사무실에는 그와 여직원뿐이었다. 여직원은 그가 책상 아래에서 살짝 다리를 떨기만 해도 흘겨보곤 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엽서를 손으로 가만히 훑었다. 엽서에 적힌 글자가 발신인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소인이 찍힌 곳은 M동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자라온 그가 4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였다. 상봉 터미널에 가는 길에 지나쳤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였다. 글씨의 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엽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엽서를 상의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상기되었을까 봐 신경이 쓰였지만 여직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러는 척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여직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동태를 아내에게 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었다. 아내는 결혼 전 여직원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고 그는 아내의 추천으로 여직원을 채용했다. 지금에 와서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둘은 부쩍 친해져 회사 얘기뿐 아니라 별 얘기를 다 주고받는 눈치였다. 여직원은 자주 그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썼는데 성격 탓이 아니라 뭘 알고 있어서는 아닌가 싶기도 했다. 간혹은 아내와 자신의 잠자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가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디 가시게요? 여직원이 문이 닫히기 전에 답을 듣겠다는 듯 빠른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 우체국 좀 다녀올게. 방금 우편물 챙겨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보낼 게 있어서. 우리 사삼으로 보내시게요? 에이, 맨날 흘려들으신다니까. 사삼을 유지하려면. 그래, 기억났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게. 여직원은 얼마 전부터 사삼이 폐지될 지경이라고 자주 투덜댔다. 일정량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사삼이 폐지된다고 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종종 내용 없는 우편물을 사삼으로 보내기도 한다는 거였다. 사무실 문을 닫으며 그는 엽서를 보낸 것이 적어도 여직원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여직원 성격이라면 면전에서 말로 했을 테니까. 사장님, 전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하는 식으로 아내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여직원은 그를 보수적이지만 어수룩하고 착하고 순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법 없이 가난하게 살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무능하지만 그다지 권위적이지 않은 상사에게 하는 흔한 평가였다. 바깥을 산책하는 동안 그는 엽서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겨우 상기했다. 처음 사삼을 개설할 때부터 발신인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거나 간략하게 적힌 엽서들이 비밀엽서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간혹 배달되었다는 것도 떠올렸다. 방금 그가 주머니에 쑤셔넣고 나온 엽서도 그런 것 중 하나일 것이었다.
엽서는 아마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이전 사삼 개설자에게 온 것이거나 어딘가에 잘못 기재되어 배포된 사삼 주소 때문에 온 것일 터였다. 비밀 엽서 담당자가 이전 사삼 개설자인가 싶었으나 우체국에서 개설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하여 확인할 도리는 없었다. 오프상을 열고 처음으로 한 일이 사삼 개설한 것이었다. 이전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해외 바이어들에게 모두 사삼 주소를 알렸다. 재직 당시 바이어들과 거래처 담당자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다 자부했고 그의 퇴직 사실을 알고 먼저 거래를 약속한 바이어도 있어서 그는 주소만 알리면 당장이라도 신용장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다. 6개월만 지나면 사삼이 꽉 차게 계약서와 송장, 선적서류 같은 게 도착할 거라고.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은 취미삼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라면 괜찮을 정도로만 유지되었다. 여직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사삼으로는 우편물 수령지를 죄다 회사로 바꿔놓은 여직원에게 오는 백화점 DM과 각종 청구서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가끔 비밀엽서 담당자 앞으로 오는 엽서가 있었다. 하느님한테 그 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삼 개설 후 처음으로 우편물을 찾아온 여직원이 내민 엽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발신인 표기는 없었고 사삼 주소 아래쪽에 비밀엽서 담당자 앞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온 거야? 비밀엽서 담당자가 저는 아니니까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지? 제가 기도한 게 아니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그들은 잘못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해서 순전히 장난으로 웃어넘겼다. 웃다 보니 조금 지나자 뜨끔해졌는데 나중에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사서함으로 그에게 엽서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아내에게 사서함을 개설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직원을 통해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고 굳이 엽서를 보내나 싶었지만 잠깐만 생각해도 몇 가지 이유가 금세 떠올랐다. 다음번에 찾아온 우편물에도 비밀엽서 담당자 앞으로 온 엽서가 있었다. 이후 뜸하게 도착하는 엽서들은 제각각의 글씨로 짧은 사연을 담고 있었다. 어떤 것은 고해성사 같고 어떤 것은 간절한 소원 같고 어떤 것은 푸념 같았다. 엽서에는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자그마하고 단정한 글씨체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적힌 것도 있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을 주어 천천히 글씨를 눌러 쓴 엽서도 있었다. 이력서에는 회사의 종교를 따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불교를 믿는다는 한 사무원의 고백도 있었다. 그는 엽서가 올 때마다 거기에 적힌 문장들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어떤 엽서에는 발신인이 있었고 어떤 것에는 아예 없었고 어떤 것에는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길지 않은 문장을 여러 번 읽는 동안 그는 엽서에 적힌 비밀이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이어폰을 훔친 일이 있었다. 훔친 사실을 들키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계속 붙어다니는 이상 이어폰을 쓸 수는 없었다. 이어폰을 쓰지 않고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다가 허지부지 잃어버렸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애태웠던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다. 고백하지 않은 게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감정처럼 느껴졌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상사 중에는 그의 아버지 고향에 정치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본래 서울 출생이 아니라 오래전에 본적지를 서울로 옮겼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그에게는 무수히 많은 비밀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순전히 말할 기회가 없어서 비밀이 되었고 어떤 것은 그가 비밀로 유인했고 제 스스로 비밀이 된 것도 있었다. 비밀은 세포처럼 자생하거나 소멸해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난 것도 있고 시효가 남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었다. 그는 비밀 엽서 담당자 앞으로 온 엽서들을 서랍 속에 모아두었다. 엽서를 읽고 있노라면 세상에 자기만 비밀을 가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덜 외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엽서들 때문에 그는 자신만 한때 손버릇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 사소하거나 중대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고 자신만 고백 못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나 행복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누군가는 그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외롭고 괴로웠다. 충동적으로 친구의 물건을 탐냈다가 오랫동안 가책을 느꼈고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을 한 후 자책의 밤을 보냈고 고백하지 못할 사랑의 열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흐지부지 사랑을 놓쳐버린 사람이 그 말고도 또 있었다. 그러나 애써 상기한 사실들도 안정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엽서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의 비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발신자는 분명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구인지 짐작할 수는 없었다. 그럴 만한 사람을 헤아리며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여직원이 퇴근한 후에야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의 사무실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체격이 탄탄한 중년 사내가 유리창 안에 들어있었다. 실제로는 혈색이 좋고 건장했으나 유리에 비친 몰골은 꼭 불황자 같았다. 불황자처럼 보이는 사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라니. 그는 툭하면 아내부터 의심하는 자신을 나무랐다. 그 다음으로 떠올린 사람이 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보려 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나타나더라도 이번에는 수월할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 풀어야 할 진실 따위는 없을 테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는 두 번 다시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옷을 받아 그는 아내를 유심히 살폈다. 피로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유별난 일은 아니었다. 요사의 아내의 얼굴은 늘 그랬다. 상의 주머니에 꽂힌 엽서를 먼저 보아주었으면 싶기도 했으나 아내는 알아채지 못하고 옷을 걸고는 바로 부엌으로 나갔다. 그는 엽서를 꺼내 메모지에 적힌 아내의 필체와 대조해 보았다. 확인할 것도 없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찾는 형사처럼 구는 게 우스웠으나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글씨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가치 없는 의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비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귀가가 늦어 아내와 아이는 식사를 마친 후였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아내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에게 아이가 해준 같은 반 여자아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얘기 중간에 아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싶은 얼굴로 자주 끼어들어 거들었고 그가 밥을 다 먹을 무렵에는 아이가 귓속말로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해주고 몸을 베베 꼬며 웃어 그들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펼쳐놓고 등을 구부려 발가락을 감아주고 발톱을 깎았다. 생각을 정리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은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등을 둥글게 말아 한쪽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발가락을 쥐고 있으면 아내는 뒤뚱거리는 펭귄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며 그를 놀리곤 했다. 그는 아이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이 숙제를 봐주나 보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아내는 아이 혼자 방바닥에 놀도록 내버려 둔 채 아이의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 좁은 책상에 수첩을 펴놓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적고 있었다. 그가 들여다보는 줄 알고 있을 텐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시 마루로 나와 발톱을 깎다 보니 불현듯 아내가 잠이 안 와 뒤척이는 밤에도 절대로 그의 등이나 어깨에 몸을 기대는 법이 없다는 게 떠올랐다. 아내는 늘 그가 있는 쪽을 보며 누워 잠들었는데 요즘은 관속 미라처럼 똑바로 누워 천장을 멀뚱멀뚱 바라보다 잠든다는 것도 생각났다. 베란다에 서서 학교 가는 아이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가 다가가면 아이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떠올랐다. 그가 거실에 있으면 아내는 대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즐겨 먹는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는 늘 떨어져 있었고 셔츠의 떨어진 단추는 그가 말하기 전에는 다시 꿰매지지 않았다. 주말 밤이면 마트에 함께 가자고 조르는 법도 없었다. 아내는 그 사건이 가져온 파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요즘 아내는 알람 소리를 듣고도 깨지 못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워주기 시작했고 퇴근 후 그가 나태하고 수동적인 여직원 흉을 보거나 그에게 사직을 권유한 이전 회사 상사를 욕하면 흥분하여 맞장구를 쳐주었고 식욕이 없을 때 그가 해달라던 도둑구이를 별말이 없는데도 해주었다. 집안일을 할 때면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한동안 말을 할 때면 오래전부터 작성한 얘기를 꺼내려는 듯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는 일도 없어졌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당연하다 생각했다. 어쨌든 시간은 사람을, 사건을, 해프닝을, 우연을, 고통을 언제나 무사히 통과하는 법이니까. 아내는 그 시간을 견뎠고 다시 그의 곁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과 욕정의 공동체인 그에게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전과 다름없어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조금만 주위에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무언가 알고 있을까?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분명 아내는 아는 것처럼 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그에게 엽서를 보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는 그를 놀리거나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에게 완전히 무심해진 것 같았다. 아내는 그에게 정중하고 깍듯하고 상냥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직장 상사나
집안의 어른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했다. 아내는 오래전에 달라졌거나 달라지기로 한 것인데 그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당황했다.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최선을 다해 해명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해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예기치 않은 우연, 제어할 수 없는 신체적 욕구, 우발적인 충동과 불확실성 같은 것은 어디에 웅크리고 있다가 정체를 드러내는 걸까? 미성년자인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신분증 조사를 잘 하지 않는 종로의 한 흐름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다. 아이와 함께 온 일행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만취한다. 하필이면 그날이 누구의 생일이거나 하필이면 그날 누군가 이별했거나 그날 누군가 선생에게 억울하게 맞았거나 그날 모두 시험을 치르고 홀가분했을 것이다. 술 취한 여자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간다. 일행은 모두 술에 취해 누구도 여자아이를 부축할 생각을 못한다. 누군가는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고 누군가는 친구를 붙들고 울고 누군가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연신 통화를 하고 있어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눈여겨보지 못한다. 화장실은 호프집 뒷문으로 나가 반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있다. 오래된 건물의 호프집이 그렇듯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고 열쇠로 잠겨 있지 않아 건물 입주자나 호프집 손님, 우연히 화장실을 찾다가 들른 사람들이 모두 무람없이 이용한다. 변기는 더럽고 지린내가 심하며 휴지통은 늘 넘쳐 있고 바닥은 물기로 축축해서 바지 밑단이 젖을까봐 신경이 쓰이는 그런 곳이다. 그는 진작 화장실에 가고 싶었으나 참고 있다. 1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많다. 얘기를 꺼내려다 화제에 휩쓸려 그도 말을 덧붙이는 통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갈 틈을 자주 놓친다. 또 참을 수 없을 만큼 방광이 부풀어 올라 벌떡 일어선다. 동창 녀석이 야야 얘기 끊지 말고 이것만 듣고 가 하며 붙잡아 앉히려는데 마침 녀석에게 휴대전화가 걸려온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거기에는 술에 취한 여자아이가 변기에 앉은 채 졸고 있다. 그는 할 수 없이 사람 없는 어두운 계단참에다 오줌을 논다. 돌아와 자리에 앉은 그는 동창 녀석에게 술 취해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여자아이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요즘 학생들의 사태를 개탄하지만 이내 자신들도 별 다르지 않았다고 자소한다. 이틀 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말고 그는 경찰의 방문을 받는다. 여자아이는 그가 변기에 앉아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눈을 가리고 성기를 입에 물리며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여자아이는 경찰과 CCTV를 확인하고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것이 그 일이 발생한 경위이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출두하고 조사에 응한다. 아이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범인의 옷차림이나 말투, 신체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인가 소소한 진술을 바꾼다. 의지할 만한 목격자도 없지만 한 번 까먹은 기억은 쉽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사건은 곧 검찰에 이송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는 그가 아이를 고소한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굳이 그래야 하느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성문화된 보상이 필요하다.
그는 승소하고 여자아이에게 벌금형이 구형된다. 1년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회사에 자주 결근하고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래처 관리에 소홀하고 동료와 후배에게 업무를 떠넘긴다. 소문은 점점 질이 나빠지면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그는 때마침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비껴가지 못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진 소문에 의하면 그는 성폭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곧 전자발찌를 차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이웃에 퍼진 소문 때문에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그의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그의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장만하여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한다.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야. 이게 다 당신 탓도 아니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아내가 말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자신과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의식과 불쾌를 숨기지 못하고 점차 그에게 냉담해진다.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도 아내는 놀라는 기색 없이 묵묵히 듣는다. 다 듣고 나서는 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이나 풀이 죽은 얘기를 들려준다. 그가 대꾸가 없자 이번에는 난방용 가스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한 달에 3,000원 정도 오를 거래. 그는 고작 3,000원 때문에 부당한 자신의 얘기를 못 들은 척 하는 아내를,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 아내를, 자신을 오해한 세상에 함께 분노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내의 얘기는 멀고 먼 선사시대의 것처럼 들리고 3,000원은 그에게 가장 비현실적이고 무거운 액수가 되어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아내가 드디어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이 되자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간다. 그는 아내가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길길이 날뛰며 항변하지 않는 게 못내 서운하다. 아내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 군단 말인가.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것은 자신이다. 그런데도 아내는 노골적으로 그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와 아내는 오래지 않아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대는 사이가 될 게 뻔해 보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겪는 동안 자신이 아내를 왜 사랑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어떻게 아내와 사랑에 빠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짐작컨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아내가 지긋한 눈으로 그를 계속 쳐다보는 게 싫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신을 보고 있다가 불현듯 마주친 아내의 커다란 눈이 좋았다는 것. 그는 그들이 함께 본 많은 것들이 담긴 아내의 눈. 제 등짝보다 큰 가방을 메고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학교로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봉사하고 희생하지는 않았으나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도 않았던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담당 검사가 그를 불러 말한다. 고생했어요. 액땜에 따쳐요. 앞으로는 좋은 날만 오겠지요? 네, 좋은 날만 올 거예요. 그가 나지막히 검사의 말을 따라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계집애한테 걸려서 좋을 게 없지요. 화가 내놓고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그는 순한 표정으로 고개를 주워거린다. 생각해보면 불쌍한 애지요. 그런 애가 커보았자 뭐가 되겠어요? 18살에 앞으로의 인생이 빤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검사의 말에 이번에도 그는 말없이 고개를 주워끓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남의 불운이나 불행에 동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도 될 만큼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 물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선량하게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성실했든 아니든 인생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든 없든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고 공교롭게 그에게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선량함과 성실함으로 그간의 신념과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이 우연히 던져준 불운쯤은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무고죄까지 가지 말고 적당히 합의하는 게 어때요? 아버지는 죽어서 없고 엄마가 나머집 일 다니는 모양이에요. 벌금형 나올 텐데 그 돈 마련하려고 또 뭔 짓을 할 줄 알아요? 이번에는 고개를 주워끓이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검사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그를 바라본다. 검사는 내내 서류 더미를 뒤적이다가 간간이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잇고 있었다. 왜요? 싫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벌금이 얼마이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와 아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하건 얼마나 노고하건 개의치 않을 생각이다. 실은 그러자고 시작한 일이다.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이런 것에 비하면 그런 수고는 일도 아니다. 많아보아야 기껏 500만 원일 겁니다. 검사가 그만한 푼돈에 매달려야겠느냐는 듯 말한다. 검사의 말대로 기껏 500만 원은 그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물론 있으면 좋을 돈이기는 하다. 그 돈으로 그는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살 수도 있고 손목시계를 최신형 모델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음고생을 한 아내를 백화점에 데려가 가방을 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기껏해야 자신이나 아내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아이와 그 엄마에게는 아는 사람에게 사정에 빚을 져야 하는 돈이고 몇 달치 임금을 갚으려야 하는 돈이고 아이의 대학 입학을 위해 오래전부터 저축해둔 돈일지도 모르지만 대학 졸업 후 16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무원이자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선량한 아이의 학부모로서의 평판에 끼친 영향에 비하면 하찮은 돈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검사에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기어이 벌금을 다 받아냈지만 그 돈으로 카메라도 시계도 사지 않는다. 아내에게도 선물하지 않는다. 얼마가는 술을 마시고 얼마가는 여자를 산다. 그 돈을 흐지부지 탕진하는 동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자명해진 스스로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선량하고 성실하며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념과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일로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이란 신념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법인데 자신에게는 애당초 흔들릴 신념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그에게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만이 있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나 그게 가진 능력의 전부이다. 그가 자부하든 건전한 양심과 신념, 사회적 위상과 도덕에 의지, 원칙이나 선의 같은 것들은 그간 주머니에 비축된 먼지 양보다 적다. 그는 그저 상황과 위기에 걸맞게 신념과 가치라는 것을 조작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을 착각했고 과신해왔다.
골목길 양쪽은 비슷한 모양의 연립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차들이 밀도 있게 꽉 들어차 있었다.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한 차들의 클랙션 소리와 차수의 고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지만 어쩐지 상투적인 풍경이어서 익숙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집은 불이 꺼져 검은색 벽돌처럼 연립주택 반지하에 박혀 있었다. 그는 오후부터 이 단조로운 골목을 몇 번이나 왕복했다. 아이가 골목길에 서 있는 그를 먼저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서지 않았다면 그는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놀란 표정의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이 왜 아이를 찾아왔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어 우물쭈물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아이는 차림새로만 보면 지금 대학에 다니는지 재수를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아예 놀며 지내는지 짐작하기 힘들었다. 잘 지냈니? 한참 만에 그가 입을 뗐다. 네. 아이가 비교적 온순하게 대답했다.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렀다. 그럴 만한 동네가 아닌데요? 금방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가 멍하니 아이를 보고 있는 사이 골목길에 차가 한 대 들었었다. 차가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주차된 벽쪽으로 붙어서느라 아이와 그의 거리가 뜻하지 않게 가까웠었다. 가까이에서 아이를 보자 그는 자신의 추측이 또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그를 보며 울적하고 골치 아픈 표정을 짓기는 했으나 혐오나 증오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새삼스럽게 다시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신의 기억에 뒤늦게 확신을 가질 만큼 단호한 얼굴이 아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뭘 하다 오는 길인지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바짝 자른 앞머리가 좁은 이마를 가리고 있어 얼굴이 넓적해 보였고 미간이 좁으면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인상이 강해 보였다. 웃으면 눈 밑에 살이 뭉치며 귀여워 보이기도 하겠으나 웃지 않을 때는 처진 입꼬리 때문에 퉁명스럽고 화가 난 듯한 인상을 풍겼다. 전체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느낌을 주었는데 그새 살집이 더 붙기도 했고 초점 없이 멍하고 흐트러진 시선 때문인 것 같았다. 그날 변기에 주저앉아 술에 절어 졸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서 보였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이의 무릎께에 걸친 분홍색 면 팬티였다. 검은 바지와 사틀 연결하는 것이 살색의 두툼한 허벅지가 아니라 분홍색 팬티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것은 아슬아슬하면서 생기있게 지저분하면서 음탕하게 아이의 벌린 무릎에 걸려 있었다. 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진술서를 쓰거나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의심을 사는 일도 없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실을 단지 필요에 따라 누락하는 것이므로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되뇌었다. 진술할 때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 한 것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얘기했다. 한 말은 잘 기억해 두었고 다음번 진술할 때 번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계산된 논리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으나 막상 형사 앞에 앉아 절박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절실함이 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나중에까지 그를 괴롭힌 것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그것을 자책하지 않는 무감하고 부도덕한 자신에 대한 게 아니었다.
그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수행한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순간적인 실수와 충동이 자신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괴이한 자부를 느꼈다. 그는 난데없는 충동이 준 모멸감으로 괴로웠다. 아무런 매력도 없는 여자아이에게 술에 절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아이에게 왜 처음이자 유일한 충동을 느꼈던 것일까? 아이가 더 할 말이 남았느냐는 표정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다. 내가 그랬니? 라고 해야 하는지, 왜 그랬니? 라고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차라리 아이가 엽서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아이 말고 비밀을 폭로할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두려운 노릇이었다. 그것은 자신과 아이의 묻혀진 기억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무언가를 묻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간섭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내일은 사과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하게 될지도 모르고 몇 해가 지난 후 불쑥 사과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럼 이만 가던 길 가세요. 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이만 들어가거라.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 들렸다고 말했었니? 꼭 그런 닭이에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들른다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구나. 벌금 내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골이 됐는지 보러 오신 줄 알았죠. 걱정 마세요. 엄마가 몇 년째 모아두었던 제 대학 입학금 드린 거예요. 쓸데도 없는 돈이었으니 상관없고요. 전철역이 어디니? 쭉 가시면 돼요. 그래, 들어가거라. 아저씨, 왜 그러니? 아이는 말없이 한동안 그를 보기만 했다. 아저씨, 맞죠? 뭐가 말이니? 그거요. 아이가 손을 뻗어 그의 사타구니를 가리켰다. 너무 작아요. 발기에서 그 정도라니 귀엽긴 하겠지만 쓸 데는 없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니? 그가 웃으며 물었다. 아이가 그를 따라 씩 웃었다. 이제까지의 피로하고 수줍어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는 내심 아이가 자신을 지목해 주길 바랐다. 좀 더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불확실한 감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정으로 떠올려 주기를. 아이가 그를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긴요. 그냥 질려본 거예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마주 보았다. 아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입에 넣어 보았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는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경찰이나 형사, 검사나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다. 왜 그 얘기를 경찰에 안 했니?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쪽팔려서요. 증명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넣어봐요. 아이가 히히거리며 웃었다. 그가 조금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데 애당초 왜 날 지목했니? 그게 새삼 궁금하셨어요? 그래.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아저씨 차림새가 가장 말끔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저씨 양복이 제일 비싸 보였다고요.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 합의하려고? 네.
안 됐구나.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뭐. 잘 되는 일도 있단다. 그래서 아저씨는 좋으세요? 뭐가? 무고했어요. 좋고 말고도 없다. 당연한 거니까. 나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는 아이를 보고 웃었다. 아이는 어깨를 어색해 보이고는 제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어떻게든 아이를 좀 더 잡아두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어쨌거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아이뿐이니까. 아이 말고는 비밀에 대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마땅한 얘기거리가 떠오르지 않아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얼른 몸을 돌려 좀 더 빨리 걸어갔다. 그는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섰다. 엽서는 누가 보낸 것일까? 아내가 보냈을까? 아내는 누구도 짐작 못할 그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해냈을 것이다. 아내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애써 말을 돌리려던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다. 여직원이 보냈을 수도 있었다. 여직원의 눈빛은 늘 아내와 무언가를 공모한 듯 수상쩍었다. 아내와 상관없이 돈이 필요했거나 단순히 그를 놀리려던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다. 역시 아이가 보낸 것일 터였다. 예사롭지 않은 말투로 짐작한데 아이는 두고두고 그에게 안갚음을 할 작정 같았다. 그런 생각들을 품고 좁은 골목길을 여러 갈래로 나뉘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림자를 밟아가며 서둘러 빠져나왔다. 골목길을 벗어나자 모퉁이에 편의점이 있었다.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편의점 유리창 앞에서 엽서를 꺼내 읽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엽서에 적힌 문장은 익명의 누군가가 비밀을 털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연히 그와 비밀이 같았을 뿐이다.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도 흔하디흔한 비난과 경고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그러니까 행운의 편지와도 같이 쉽게 무시해도 좋은 것 말이다. 그 익명의 문장이 자신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니 어리석었다. 짧은 순간 여직원이나 아내를 의심한 것도 어리석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만나볼 생각을 하다니 어리석었다. 그는 결코 비밀을 엽서 따위에 적어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술김의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종교에 기대어 고해 성사를 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비밀은 비밀인 채로 그만의 것으로 남았다. 다행이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엽서를 보낸 사람도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는 엽서에 비밀을 적어보낸 사람의 나약함에 화가 났다. 이 세상에 자신과 비밀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그가 무언가 털어놓고 싶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 이제껏 비밀을 담은 엽서가 그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면 앞으로는 비밀의 동조자 때문에 비밀의 유일성이 깨진 것 때문에 두고두고 외로울 것 같았다. 그는 엽서를 찢어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전철역 쪽으로 걸었다. 자신은 비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알고 있지만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어째서 그런 아이에게 충동을 느꼈는지 아이는 어쩌자고 그를 끝내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이가 가진 유일한 증거가
하필이면 실증할 수 없는 감각인지 아이는 왜 직감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는지 침착하고 단호한 거짓말의 내면이 무엇인지 거짓말의 결과로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끝내 지키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깊은 지하의 전설력으로 들어가며 그는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오늘 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지목한 비밀의 문장에 대해 그를 아이에게 내몬 양심의 충동에 대해서 말이다. 낯선 성기의 감각을 잊지 않고 있는 아이에 대해 그 아이가 들어간 연립주택의 어둠에 대해 그가 돌아 나온 좁은 골목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을 내내 비밀로 품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만이 그리고 좁은 골목과 어두운 밤만이 노인이 될 때까지 비밀을 기억할 것이다. 저녁의 구애 지연이 편혜영 화환을 주문한 사람은 김의 친구였다. 김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친구는 목소리만으로 김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을 만큼 부주의한 성격인지도 모르지만 다짜고짜 병상에 누운 사람의 용태를 설명했다. 안부를 묻거나 어리석은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김은 한참 듣고 나서야 전화를 건 사람이 오래전 친구라는 것을 병상에 누운 사람이 그와 친교가 유지되던 시절 자주 찾아뵙던 어른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은 친구가 얼마 전 인수한 화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의아해하느라 사경을 헤맨다는 어른의 나이를 생각하느라 쉴 새 없이 떠드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 놀랐을 테지만 아직 살아계시다고 해서 더 놀랐는데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친구에게서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는 빈잔을 듣고 싶지는 않았다.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돌아가셨다 해도 그다지 놀랍지 않은 연세일 게 분명했다. 어른은 혼수 상태에 빠진 이가 어뢰 그렇듯 인공장치의 힘을 빌려 숨을 끌어올린 후 천천히 내뱉는 식으로 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어른이 숨을 뱉어낼 때면 친구가 말했다.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계를 자꾸 보게 된다고. 한탄인지 실망인지 짐작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의사가 오늘 오후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고 친구는 조금 뜸을 들였다. 김이 무슨 말인가 해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문병이나 문상을 위해 병원의 위치를 묻거나 슬픔에 복받친 위로나 회한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주기를. 김이 끝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친구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내게 화환을 부탁해. 김은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한다면 역시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말일까 생각하며 아무리 남이나 다름없어진 사이라고 해도 죽어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흥정하는 것이 박정하게 여겨졌다. 친구는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고 장례식장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김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있었다. 순전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빈소가 왜 그 도시에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관두었다. 10년도 더 지나 이루어진 통화에서 김이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은
친구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와는 얼마간 같은 회사를 다닌 적이 있지만 그게 다였다. 재직하는 동안 단체 사진을 찍었다면 멀찍이 떨어져 찍었을 것이고 인화된 사진에서 서로의 얼굴을 찾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사이였다. 내가 올 거지? 친구가 물었다. 김이 주저하며 대답을 고르는 사이. 그나저나 누구한테 연락하지? 친구가 덧붙여 물었다. 딱히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도 아닌 소리였다. 그 시절의 지인들과는 이미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대답을 하려는데 친구는 김의 댓글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답에 뜸을 들이는 게 못마땅하다는 듯 갑자기 역성난 목소리로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화한 발신자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체의 이름이었다. 김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마지못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물으려고 마른 입을 떼었으나 친구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봐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사도 없었다. 김은 친구의 무례와 냉대가 성격 탓인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했다. 시간을 들여 오래전 일을 곱씹은 끝에 친구가 보낸 서신이 떠올랐다. 김은 재직 중이던 회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 법정 관리에 들어섰을 때 사직서를 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삭감을 감행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다짐하던 때였다. 김은 다른 도시의 사업체에 일자리를 추천받았다. 김을 추천한 이가 병상에 누운 어른이었다. 그 일로 친구는 김을 비난했다. 동료애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며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였으나 소문을 전한 이와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김은 누구나 이기적이므로 누구에게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어른이 친구를 추천했다면 그 역시 망설이지 않고 이직을 택했을 것이었다. 친구는 김의 아랑곳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전 회사에서의 김의 몇몇 과오를 공개하는 서신을 이직할 회사에 보냈다. 그 일은 김이 한동안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김은 그 일로 우정이라는 것은 애정의 정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자신에게 헌신적이거나 유익할 때에만 유효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과정이 그렇듯 과거의 어떤 일이 미친 결과나 상처는 아무런 파동 없이 떠올랐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에 대한 서글픔과 뻔한 회한만 남았다. 장례식장 이름을 적어둔 메모지 위쪽으로 주문 상품과 배달지가 드문드문 적혀 있었다. 딱히 그것을 보고 있을 수는 아니었지만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꼭 해야 할 일임은 분명했다. 게다가 언제든 시급한 일이 생길 수 있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어쩌면 5분 후에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자영업자의 일이란 게 그렇기 마련이었다. 김은 자신을 대신해 화환을 배달하고 보조금을 전해줄 사람을 떠올려 보았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른은 당장 상을 치른다 해도 호상이라 여길 만한 연세임이 분명했다. 게다가 친구의 말에 따르면 오랜 혼수 상태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다.
서둘러 출발한다고 해도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을 하자 애틋하고 애산한 마음이 일었지만 죽어가는 이를 대할 때 누구나 느끼는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 김은 이직 후 사례를 표하고자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사서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곤 했다. 어느 해 추석의 사과 한 상자와 설의 말린 표고버섯 한 바구니, 다음에 설의 특상품 배 한 상자와 추석의 한라봉 한 상자 같은 것으로, 그리고 비용을 못 받을 게 분명한 근소 화환으로, 무엇보다 아무리 크게 신세를 졌다 해도 이미 잊어도 좋을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장례식장은 남쪽으로 380km 떨어진 도시에 있었다. 나 같으면 10년도 더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는 부고를 전하지 않을 거예요. 김이 치통을 앓는 것처럼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김이 어렵게 떠올린 사람들은 모두 바쁜 일과가 있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미루지 못할 업무가 있었다. 부고는 원래 크게 알려야 해. 죽은 줄도 모르고 안부를 묻는 짓을 못하도록 말이야.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거든. 옆집 화원 사내가 말했다. 작년에 30년 지기였던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어.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한 친구였는데 부고를 못 들은 녀석들은 아직도 그 친구 안부를 묻지. 죽었다고 대답할 때마다 그 녀석이 죽은 게 실감이 나. 사내가 죽은 친구를 회상하듯 말을 삼켰다. 그때 입었던 옷이야. 김이 검은 상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이 이해한 것은 사내의 슬픔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과 30년 지기라는 것으로 짐작한 사내의 나이였다. 사내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생각보다 나이가 적은 편이었다. 그나저나 옷이 너무 크군. 낡기도 했고 말이야. 사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옷이 다 거기서 거기지요. 길게 내려온 소매가 손등을 완전히 덮었다. 하긴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의 소매를 두 번 접으라고 일러주었다. 김은 성인 남성 평균 신장보다 15cm 정도가 작았다. 김이 기억하기로는 14살 이후 키가 자라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 키가 크지 않은 건 그때의 충격 때문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성인이 된 후 어깨 통증을 견디지 못해 한의원에 갔다가 벽에 걸린 성장 가능 최대 신장 예측법을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장을 기준으로 몇 단계의 간단한 계산을 거치는 수식이었다. 아버지의 신장은 어머니가 기억하는 수정치를 사용했다. 어머니는 어슴푸레 한 눈으로 아버지가 자기보다 한 뼘쯤 더 컸다고 회상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었으나 계산해보니 김의 신장 최대치는 지금보다 고작 4cm가 큰 정도였다. 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소년 시절 갑작스레 아버지가 죽은 것과 그로 인해 어머니가 인근 공장의 3교대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 부모로부터 방치된 소년이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남아도는 시간을 어쩌지 못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죽음이 삶의 연쇄된 고리들을 마음대로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왔다. 그 때문에 유일한 유산으로 작은 키를 물려준 데다 죽음으로 가족을 방기한 아버지에게 가책 없이 비난을 퍼부어 왔는데 그 모두가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어였다. 출발을 위해 막 시동을 걸고 나서 김은 여사와의 저녁 약속을 떠올렸다. 약속 시간을 한두 시간 뒤로 미룬다 해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미 두 번이나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김은 자신의 부주의를 사과했지만 여자는 매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괜찮다고 했다. 김은 애써 서운함을 감춘 여자의 말투가 오히려 못마땅했다. 여자는 화를 내는 대신 김이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휴일에는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지 궁금해했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했으며 선택이 필요한 일을 상의하고 싶어했으나 그럴 때마다 김에게 급한 손님이 찾아와 전화를 끊어야 했다. 며칠 뒤 여자는 여러 번 망설였음이 분명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왔으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안부를 물었고 김의 무뚝뚝한 응대에 당황하여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싱겁고 일상적인 말만 내뱉었다. 손님이 왔으니 이만 끊자고 하면 말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매번 김이 먼저 전화를 끊는 데서 오는 서운함이 뒤섞인 말투로 서둘러 인사를 하곤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바쁘거나 한가한 와중에 불쑥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러 사람이 어울린 자리에서 줄곧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여자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진지한 말을 내뱉어 비웃음을 사곤 했다. 이미 지나간 말에 대해 아무도 웃지 않는 농담을 했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면 애당초 농담할 생각 같은 건 없었다는 듯 정색을 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여자를 볼 때면 김은 처음에는 조마조마하다가 이내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히고는 했다. 그것은 그가 작은 키를 의식하여 어색해지거나 자신이 없어질 때 자주 하는 행동이었다. 여자는 김에게 사소하고 값싼 것이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시간을 들여 골랐음이 분명한 작은 선물들을 곧잘 주었다. 김이 지나가는 말로 읽고 싶다고 한 책이거나 화원에 두고 쓰면 좋을 사무용품, 소지하고 다니기에 적당한 크기의 지갑 같은 것이었다. 여자의 마음 씀씀이와 달리 상자를 열거나 포장지를 푸는 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김은 점점 여자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못마땅해졌다.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향수, 샴푸나 린스 냄새일 테지만 여자에게는 화원에서와 같은 뒤엉킨 꽃냄새가 풍겼다. 김이 좋아하는 냄새는 딱히 냄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취였다. 김은 화원을 인수하고 나서야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몇 가지 종류가 한데 뒤섞이면 금세 악취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출발은 순조로웠으나 남쪽으로 120km 정도 내려왔을 때 정체 구간을 만났다. 마라톤 대회로 일정 시간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앞차 운전자가 알려주었다. 김은 차량 운전자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 교통정보 프로그램을 싫어해서 도로 사정에 어두웠고 그 때문에 자주 이런 경우를 만났다. 통제 구간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선수들은 이미 구간을 통과했거나 아주 먼 곳으로 나고된 모양이었다. 김은 누군가는 이미 지나갔고 누군가는 좀 늦게 지나가게 될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언젠가 마라톤 중계방송에서 들었던 아나운서의 말을 떠올렸다. 마라톤 애들은 보통 한 번에 두 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두 번씩 내쉰다고 했다. 김은 그 말을 떠올리며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았다. 공기는 그의 몸속을 타고 흐르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힘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너무도 일상적이고 순조로워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통제가 풀려 다시 남쪽으로 얼마간 내려갔을 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화환을 주문한 친구의 번호인지도 몰랐다. 어른이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화환이 도착하지 않아 텅 빈 영안실이 못마땅해진 친구가 독촉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었다. 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품 독촉은 흔한 일이었다. 고객들은 늘 받아야 할 것이 너무 늦게 도착한다고 투덜거렸다. 의뢰인이 언제쯤 도착하느냐고 물으면 김은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단 10분이라도 교통사정과 도로사정은 계속 바뀌는 법이었다. 다시 전화가 걸려오면 근처라고 말하며 번지수가 다른 주소를 댔다. 그러면 의뢰인은 허둥지둥 주소를 불러주었다. 송장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는 것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였다. 간혹 배달 지연이 문제되지 않은 행운을 만나기도 했다. 독촉하던 의뢰인이나 수신인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경우였다. 꽃다발이 도착하기 전에 프로포즈하려던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거나 난데없이 폭력배가 나타나 개업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일, 아이를 사산하는 바람에 산모가 혼절하는 일들이었다. 꽃을 늦게 배달해도 좋은 행운이란 그런 것들이었다. 톨게이트를 지나자 허공 중에 불쑥 장례식장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나타났다. 간판 아래로 장례식장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건물 한 벽에 내걸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부근은 전부 농지였는데 수확을 끝낸 황량한 농토 속에 네모 반듯한 장례식장 건물이 오두커니 서 있었다. 약속 시간에 늦기는 했으나 다른 도시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한 시간이었다. 문상객은 밤이 다 되어서야 몰려올 것이고 화환은 도착 순서보다 발송인이 중요한 법이었다.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곡선도로에 막 접어들 무렵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려다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해 자칫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했다. 요란한 소리로 타이어를 끌다가 간신히 갓길에 차를 멈출 수 있었다. 김의 놀란 마음을 부추기듯 전화가 계속 울어댔다. 화환을 주문한 친구였다. 어디야? 어, 다 왔어. 장례식장이야? 그럼 우선 병원 쪽으로 와. 왜?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직 살아계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되묻고 나서야 김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도 실수가 될 게 분명했다. 죽음에 대해서는 경박하게 입을 놀리느니 그저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었다. 참네, 아직 죽지 않았냐고? 친구는 한숨을 쉬는 것도 같고 뭔가 대꾸해야 할 말을 찾는 것도 같았다. 진심을 털어놓자니 모른성해 보여서 말을 삼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김의 당혹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물음에 답이라도 된다는 듯 친구가 말을 이었다. 오래 못 버티실 거야. 병원에서 나랑 같이 임종을 기다리지 뭐. 김은 병원으로 가는 대신 시가지 쪽으로 차를 몰았다. 시장기는 없었지만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우동집으로 갔다. 병원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누군가 죽어가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피와 뒤엉킨 출생의 순간을 목격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그에게 탄생은 지나간 일이었고 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장례식이 시작되면 배달원처럼 빈소에 화합만 내려두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도시로 돌아가면
세명과 의무감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해야만 했다. 식사 시간이 아니어서 식당이 한가했으나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것도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는 것도 물을 내오는 것도 음식이 나오는 것도 늦었다. 주인을 퇴근하지는 않았다. 친구에게 전화를 받은 지 겨우 40여 분이 지나 있었다. 시간은 드문드문 이어지는 어른의 숨처럼 더디게 흘렀다. 김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린 40여 분에 대해 생각했다. 40여 분간 생이 더 이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죽음이 지연될수록 희박해지는 슬픔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식당의 유리문 밖을 보았다. 다른 때처럼 여러 곳을 경유해야 했다면 장례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다른 곳을 먼저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장례식 전에 어느 개업식에 들려 꽃이 줄줄이 달린 서양란을 내려놓고 팥떡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다. 산부인과에 들려 눈도 못 뜬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에게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보낸 꽃바구니를 가져다 주거나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 남자에게 상자에 포장된 붉은 장미 다발을 갖다 줄 수도 있었다. 먼저 죽은 누군가의 빈소로 화환을 배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할 게 없었다. 천천히 우동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겨우 58분이 지나 있었다. 김은 앞으로도 얼마간을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할 거였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시가지를 통과하다 말고 한 슈퍼마켓 앞에 차를 세웠다. 어묵 통조림이 생각났어였다. 언젠가 이 도시를 다녀온 사람에게 어묵 통조림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 우동과 어묵 통조림이 도시의 특산품 중 하나라고 했다. 선물을 준 이는 재미로 사왔을 게 분명하지만 통조림은 사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시는 두 개의 지질학적 판이 만나는 근처에 있었고 오래전에는 기록에 남을 만한 강진이 있었다. 김이 태어난 직후의 일이었지만 위험을 경고할 때면 항상 언급되는 지진이었다. 보강되지 않은 전력선이나 수도관, 가스관이 끊어졌다.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송두리째 흔들리다 한순간 무너졌다. 땅이 흔들릴 때면 벽이 단단한 건물일수록 버티지 못하는 법이었다. 무너진 벽돌 더미에 차와 사람이 깔렸다. 굴뚝과 지붕이 날아가 하늘로 솟아오른 세간이 사람들을 덮쳤다. 도로와 교량이 파손되었다. 지진 이후 엄격한 건축 기준이 적용되었다. 모든 종류의 건축물이 일정 수준의 진동을 견디도록 건설되었다. 내진 설계된 터널은 도시를 관통하는 각종 관을 보호할 거였다. 지진 발생 후에 전기나 수돗물 공급을 신속하게 재개하고자 고안한 것이었다. 지진 후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고 있고 지진 발생 시에 안전한 도로를 표시한 지도가 아직까지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지진 전문가가 말했다.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말이지요. 아무도 언제 어느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소 비관적인 성향의 전문가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땅의 움직임이 보이는 특정한 양상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었다. 전문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이 서 있는 땅 밑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위협과 달리
김은 소금도 두렵지 않았다. 김에게 지지는 먼 땅 어딘가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전쟁 얘기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피해를 안긴 다른 나라의 쓰나미나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았다. 김에게는 화원의 꽃이 팔리기도 전에 시들어졌거나 누군가 돌을 던져 화원의 유리를 깨뜨리고 도망가는 게 전쟁이나 지진보다 더 불운이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은 어쩌지 못하는 사이 모두에게 닥치는 일이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었다. 모두 무사한데 자신에게만 불운이 닥치는 것, 김이 생각하는 불행은 그런 것이었다. 선물 받은 어묵 통조림은 보존기한이 8년이나 되었다. 재미삼아 먹어보니 국물은 작고 어묵은 테니스 공처럼 퉁퉁 불어 비상시가 아니고는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 요즘은 어떤 고립 상황에서도 이틀이면 식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겨우 이틀을 부지하기 위해 식감이 가죽 같은 어묵을 씹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김은 슈퍼마켓 주인에게 어묵이나 우동 통조림 같은 게 있는지 물었다. 주인은 보고 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그런 물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언젠가 이 도시를 다녀간 사람이 사다 주었다고 하자 주인은 16년째 같은 자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통조림은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이 못 믿어온 표정을 짓자 맨 안쪽 진열대에 몇 가지 종류의 통조림이 있으니 살펴보라고 했다. 김은 어떤 통조림을 팔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몇 개의 진열대를 지나 통조림 진열대가 나왔다. 종류는 많았으나 이 도시만의 것은 아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골뱅이 통조림과 참치와 꽁치, 고등어나 번데기 통조림과 몇 종류의 과일 통조림이었다. 진열대까지 따라온 주인이 어묵이나 우동은 통조림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즉석 요리 식품으로 나온 게 많으니 그것을 사라고 권했다. 김은 대꾸하지 않고 차로 돌아왔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동안 몇 군데 슈퍼마켓에 더 들렀으나 어디에도 재난에 대비하는 통조림은 없었다. 김은 장례식장의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입관하듯 손에 맞추어 차를 댔다. 운전석에 앉은 채 눈을 붙이려다 짐칸이 텅 비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두컴컴한 짐칸 안에서 화환이 옅은 국화 냄새를 풍기며 낮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은 짐칸으로 들어가 조화 옆에 누웠다. 등을 타고 찬 기운이 전해졌다. 어두운 곳에서 차고 딱딱한 데 누워있자니 염을 기다리는 시신이 된 기분이었다. 이대로 어른의 삶이 계속된다면 오늘 밤 약속은 아예 지킬 수 없을 거였다. 김에게 어른의 죽음은 비통하고 엄숙한 세계를 떠나 정체되고 지연되는 시간의 문제로 남았다. 김은 망설이다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자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알았다고 했다. 그는 서운한 듯 입을 다문 여자에게 자신은 지금 여자가 있는 곳에서 40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여자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언제 일이 끝나느냐고 물었다. 내 맘대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아니라고 김이 대답했다. 여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퉁명스러운 대답에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랐다. 김은 매번 그런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대답에 주의해야 하는 것에 잠시 짜증이 났으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여자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기 시작했다. 김은 여자와 통화하는 사이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친구가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초조해졌다.
듣고 있어요. 여자의 물음에 건성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김이 듣기 시작한 부분은 백화점 고객 상담실로 찾아온 한 고객의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에 대한 것이었다. 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자는 고객이 몇 번이나 입은 속옷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한다고 자주 한숨을 섞어 털어놓았다.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김은 여자의 낮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여자가 있어서 많은 순간을 견뎌왔지만 문득 앞으로는 여자가 있는 순간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김은 지금도 자주 여자에게 위안과 온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언제나고 사라져 버렸다. 김은 갑자기 마음속에 내려진 결단을 미루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미 충분히 여자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여자의 한탄을 듣는 동안 더 멀어지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여자가 말을 멈추었다. 어쩌면 김이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번에도 여자는 들었어요? 하고 물었다. 김은 못 들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여자가 다시 낮게 숨을 내쉬었다. 김은 순전히 통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도시로 돌아가면 여자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 약속은 매번 서운해하는 여자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이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면 여자는 한참 망설이고 갈등하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올 것이었다. 여자가 반색하는 목소리로 그게 몇 시쯤이냐고 물었다. 그는 누군가 죽고 나서 4시간 후라고 대답했다. 여자는 김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대답을 농담이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전화를 끊고 김은 장례식장으로 올라갔다. 1층에 있는 빈소의 대리석 제단에 영정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4개 층에 있는 13곳의 빈소는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상주도 조문객도 없고 과일이나 꽃, 향도 없이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영정사진은 난데없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성질 급한 유족들이 빈소에 영정사진을 내려놓은 모양이었다. 사진의 주인은 백발이 섞인 머리를 가지런히 뒤로 넘긴 노인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이 예전에 알던 어른은 아니었다. 사진 주인은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눈에 슬쩍 웃고 있었다. 죽지 않은 채로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 먼저 내려와 있는 것이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김은 텅 빈 영안실에서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미 죽었거나 곧 죽게 될 것은 영정의 주인이었지 그가 아니었다. 김은 한 번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다였다. 그는 살아있었고 죽음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목전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것은 멀고도 먼 훗날의 일이 될 거였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둠이 어른의 숨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김은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어둠의 음영 속으로 황량함을 감추고 있는 농토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불을 빌려달라고 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였다. 장례식장이 텅 비어 있었으므로 김은 그 사내 역시 순전히 의무감만으로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역시 그런 눈빛으로 김을 바라보는 사내의 양복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검은 넥타이를 맨 와이셔츠에는 몇 군데 붉은 국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이거 원 유니폼이 또 더러워졌네요. 낮에도 일을 하고 오느라고요.
싫다는데도 억지로 줘서 육개장을 먹었거든요. 육개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에요. 김이 셔츠에 묻은 얼룩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의식했는지 사내가 말했다. 유니폼이라는 말에 김이 살짝 웃었다. 그러고 보니 주차장에 세워진 상조회사 차량을 본 것 같았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내가 물었다. 화원에서 왔다고 하자 이번에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었다. 김이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가 김의 공경을 이해한다는 듯 슬쩍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런데 혹시 같은 분일까요? 장례식장에서 한참 떨어진 국도변에 닿을 때까지도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상조회사 직원과 함께 누군가 죽지 않은 상황을 계속 투덜거리게 될까봐 산책삼아 나선 게 길을 썼다. 김은 국도변에 서서 장례식장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불을 밝힌 커다란 간판을 넉넉히 바라보다가 아직도 안 죽은 모양이네 하고 중얼거렸고 부정한 생각을 발설한 데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의 전화였다면 김은 자신이 죽음을 재촉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여자였다. 안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초조해졌다. 그 초조함 때문에 김은 자신이 여자로부터 떠나왔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 여자와의 통화는 더 드물어질 것이고 간혹 이어지는 만남은 지루할 것이고 말투는 무뚝뚝해질 것이며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럴수록 여자는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한 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서운함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울컥하여 화를 내고 얼마 후에는 화낸 것을 사과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간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마음을 되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며 김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이 모든 일을 되풀이할 정도로 김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허탈해질 것이다. 김으로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쩌면 그때 비로소 여자에게 애틋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다. 김은 냉담했던 말투를 풀었다. 당신이 재촉하면 나는 어른이 빨리 돌아가시길 기도해야만 돼요.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가 웃자 김은 다시 조급해졌다. 여자가 언제까지고 그의 진심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도 웃고 있는 여자에게 불쑥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여자가 못 알아듣고 되물었다. 뭐가요? 그는 얼른 농담은 여기까지라고 대답할까 생각했다. 어두운 벌판의 유일한 빛이라고는 장례식장 간판뿐인 곳에서 이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가 내내 생각해오던 것과 달리 이 생각은 어쩌면 즉흥적인 것일 수도 있었다. 남쪽으로 4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오고 기다리느라 피곤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지도 몰랐다. 여자가 되물었다. 뭐가 여기까지예요? 재촉하는 여자에게 그가 대답했다. 우리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요. 여자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팀장이 찾아서 가봐야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그분이 빨리 돌아가시길 빌게요. 전화는 끊어졌다. 홀가분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국도는 이미 어둠에 용해되어 끝을 감추고 있었다. 김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덩치 큰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지표가 흔들렸고 요란한 바람이 불고 시꺼먼 매연이 쏟아진 후로 도로는 내내 잠잠했다.
세 대의 담배를 잇따라 피우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그가 앉아있는 쪽으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왔다. 작고 흰 점이었다. 점은 계속 움직였고 점차 커졌다. 가까이 다가오면서 불분명한 형체 속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흰색 운동복이었다. 가슴과 등에 숫자가 적힌 번호판을 단 마라토너였다. 그가 곁을 지나갈 때 후후하하 하고 코와 입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안정적인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김은 어둠의 모습을 감춘 국도 속으로 마라토너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흔들리는 흰 점이 되어 차츰 작아지다가 끝내 숨듯이 모습을 감추었다. 그 완전한 소멸은 오히려 어둠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일깨웠다. 김은 홀린 듯 흰 점을 삼킨 어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김이 자리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이 모르는 것과 같은 종류의 트럭이었다. 바람 소리나 바퀴 소리, 짐칸에 넣어둔 물건이 덜컹거리는 소리 같은 것은 없었다. 잘못 들었지 싶었으나 트럭이 곁을 스쳐갈 때 다시 한번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어둠의 모습을 감춘 운전자가 부는 모양이었다. 김은 휘파람 소리만 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트럭을 공연한 호기심에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곡선도로를 무리하게 돌던 트럭이 김의 시선에 놀란 듯 갑자기 사선으로 기울어지더니 노면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트럭은 순식간에 가드레일에 부딪혀 옆으로 기울어졌고 놀란 김이 짧은 감탄사를 내뱉기도 전에 불길이 치솟더니 이내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불길이 이미 그를 삼킨 것인지 그 전에 용케 빠져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트럭을 삼킨 불꽃이 순식간에 밤의 국도를 밝혔다. 김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 병원의 응급센터에 거는 대신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객의 불만을 듣고 있는 중이거나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김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계속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통해 여자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면서도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김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김은 여자의 숨소리에 맞춰 숨을 내쉬고 들이마셨다. 여자의 호흡을 맞추려면 조금 서둘러 숨을 뱉어야 했다. 몇 번의 시도에도 숨의 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김은 불쑥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여자는 잠자코 있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떤 대꾸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오로지 여자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유심히 여자를 바라보는 기쁨을 여자와 처음으로 우연히 팔꿈치가 스쳤을 때 박동한 심장을 처음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 거짓말같이 여겨지던 낯선 감각을 그를 차분하게 하는 부드러운 숨소리를 얘기했다.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의 설렘을 얘기했다. 얘기를 하는 동안 김은 여자에게 말한 것들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말은 모두 어디서 읽거나 누구에게 들은 얘기 같았다.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해서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말이었다. 반면에 그래서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순전히 김이 검은 밤의 국도변에 홀려서 있으며 근처에 빛을 내는 것이라고는 장례식장의 간판과 불타는 트럭뿐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간판은 멀리서도 환히 보이도록 빛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건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둠에 묻힌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모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도를 부적처럼 품고 다니는 도시에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재난에 대비한 우동과 어묵 통조림이 이 도시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도 모르는 어떤 곳에서 팔리고 있고 불분명한 재난의 위협 속에서 누군가는 단지 노안으로 죽을 듯 죽지 않으며 계속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만약 그가 사는 도시였다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여자에게 여전히 무뚝뚝하게 굴었을 것이고 간혹 친절하게 굴고 나서는 여자가 오해할까 봐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여자가 입을 열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평이한 질문으로는 자신의 고백이 여자를 기쁘게 했는지 들뜨게 했는지 못마땅하게 했는지 화가 나게 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김은 여자에게 그 말을 하는 내내 자신이 몹시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 느낌 때문에 고백의 일부가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심과 상관없이 여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는 두려움이 솜씨해준 고백 때문에 곧 부끄러워질 것이며 어떤 말도 돌이킬 수 없어 화가 날 것이고 그 말이 불러온 상황과 감성을 얼버무리려고 애를 쓸 것이며 그럼에도 당시 마음에 인 감성의 윤곽이 무엇인지 헤아릴 것이었다. 그 생각에 김은 갑자기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여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지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트럭은 여전히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은 땅에 박힌 듯 멈춰 서서 조등처럼 환히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대낮에 이혜경. 지붕의 박공이 마무리되었다. 지붕은 오랫동안 닫혀있는 암자의 쪽문에서 볼 수 있는 세월이 느껴지는 동록빛이었다. 그 자체로는 썩 마음에 드는 빛깔이었다. 문제는 집주위가 녹색 투성이라는 것이었다. 연두빛 잔디에 메타세콰이아를 닮은 진초록 나무, 게다가 동록색 지붕이라니 수틀을 소파에 기대어 놓고 몇 발짝 떨어져서 보니 오래 묵혀둔 집처럼 스산했다. 숯본대로라면 환한 빨강 지붕이었다. 같이 십자수를 배우는 다른 여자들은 순순히 빨간 실을 꿰었는데 왜 나는 빨강이 너무 상투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연녹 속에서 진녹색까지 농담을 두어가며 지붕을 절반쯤 수놓았을 때 이미 그르쳤다는 것을 알았다. 생전 처음 놓아본 십자수였다. 지지난 달 시누이네 집에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둥근 수틀을 보지 않았더라면 직물의 날줄과 시줄 사이에 코를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볼이 통통한 소녀와 머리카락 둥근 남자애가 코를 맞댄 숯본 위에 수가 절반쯤 놓여 있었다. 여고생인 조카가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겠다는 일념으로 수놓는 중이라는 게 시누이의 설명이었다. 남편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니, 요즘도 이런 수를 놓나 싶어서.
어렸을 적에 벽에 걸려있던 옷덮개, 뭐라더라? 횃대포? 그래, 거기에 이런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당신은 이런 거 할 마음 없어? 나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고려해 볼게요. 코웃음으로 넘겼지만 남자친구 아닌 남편의 생일을 달포 앞두고 나는 유럽풍의 십자수를 지향한다는 수혜방에 들어서고 있었대. 대학 신입생 때 만난 남편은 첫 번째 데이트에서 가족이라고는 누나와 단둘뿐인데다 남는 시간은 온통 아르바이트에 바쳐야 하는 처짐을 먼저 밝혔다.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먼저 내보이는 게 결벽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완곡한 거절인지를 곰곰이 소울질하며 나는 맥주 거품을 핥았다. 친가도 외가도 형제가 많은 집안인데다 나만 해도 오빠 둘에 언니가 둘인 막내딸이라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현관에 신발이 잔을 넘는 맥주 거품처럼 넘쳐나는 집안에서 자란 내게 그의 단처럼은 결격 사유가 못 되었대. 추억도 식구수에 비례하는지 연애 시절 내가 계속 다른 언니들 이야기며 짝사랑했던 오빠 친구 이야기를 조잘거려도 남편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펼쳐 보이지 않았대. 그런 남편이 추억 속에서 불현듯 꺼낸 십자수였으니 나로서는 무심하게 넘길 수 없었다. 남편 몰래 술을 넣으며 비밀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좋았다. 남편의 생일에 맞춰 식탁 옆 벽에 걸고 그 앞에서 케이크를 자를 예정이었다. 그랬는데 초록투성이인 풍경은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릴 것만 같았다. 나 하는 짓이 늘 이렇지 뭐. 나는 짧게 한숨을 쉬고 딱딱하게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일어섰대. 어느새 1시 반이 다 되어 있었대. 유치원에 간 딸 희영이 돌아올 시각이었대. 카디건을 찾아 걸치는데 전화벨이 울렸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김형도씨 댁인가요?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격식을 갖춘 목소리였대.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대전 유성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김형도 씨 계십니까? 출장 중인데요. 무슨 일이시지요? 그래요? 혹시 부인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럼 김경선 씨를 잘 아시겠네요. 김경선 씨요? 나는 뜨악하게 되물으며 머릿속으로 더듬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 성함을 몰라요? 은근히 힐난조인 사내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지요? 김경선 씨가 그동안 수용시설에 오래 계셨어요. 저희는 연고가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드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밝혔어요. 김경선 씨가 살고 있는 시설은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머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출장해서 언제 돌아오시나요? 우선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오시는 대로 연락 바랍니다. 머릿속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는 기분이었다. 시아버지라니. 혼자 머물러 고생하며 남매를 키운 시어머니의 고생담을 간간히 들었을 뿐 시아버지에 대해 들은 것이라고는 남편이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집을 나가 종적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니 내게서 시아버지는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묵은 무덤을 보며 그 무덤 임자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막연한 존재였다. 그런데 시아버지라니.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누이네 전화번호를 눌렀다. 뭐? 누가 전화했다고?
김경선 씨, 아니, 아버님, 늘 차분하던 시누이가 날카롭게 되묻는 바람에 나는 더듬거렸다. 그분이 직접 전화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인가 봐요. 그분이 자식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아니, 자식들이라니. 누가 그 인간 자식이라니? 그냥 싸질러만 놓으면 자식인가? 시누이가 갑자기 대들듯 소리를 질렀다. 나를 질책하는 게 아님을 알면서도 처음 들어보는 시누이의 거친 말투에 가슴부터 벌렁거렸다. 어머니만서 돌아가신 뒤 어린 동생을 돌보며 세상을 헤쳐온 시누이는 나와 첫대면 하던 날내 손을 잡고 손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릴 뿐 제대로 인사치레조차 할줄 모르던 여자였다. 기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소스라든 손이 전하던 그 진정에 나는 그만 목이 메었다. 골목을 다 벗어날 때까지 지치거리며 따라온 시누이는 내가 몸을 돌려 다시 작별 인사를 했을 때야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에 내었다. 우리 형도 세상에 그렇게 가엾게 큰 애도 다시 없을 거야. 잘 부탁해. 편하게 사상하지도 않았지만 남을 입질에 올리지도 않는 시누이의 질박함은 잘 쌓은 돌담에 등을 기댄 것처럼 든든하기도 했고 때로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데 투명한 옹벽이 되기도 했다. 그런 시누이가 20여 년 만에 받은 생부의 소식에 그런 반응을 보이다니 사건이라면 그것이 내게는 없는 걸로 알았던 시아버지가 나타난 것보다 더한 사건이었다. 전화가 또 오면 희영 엄만 무조건 모른다고 해. 희영 아빠 돌아오면 희영 아빠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니야, 거기 전화번호 받아 놓았다며? 불러줘 봐. 통화를 마친 뒤 담장이 무너져 밖에서도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에 나앉은 것처럼 허둥대던 나는 그날 밤 평소에 잠그지 않던 베란다 쪽문까지 꼼꼼히 걸어잠그고는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별일 없었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평소의 버릇대로 동전이며 열쇠들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안방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별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뭔데? 우리 희영이가 또 외간 남자를 팼어? 남편은 짐짓 농담조로 말했다. 희영이는 심심치 않게 사고를 쳤다. 갓난아기 때부터 유난스러운 성정이긴 했다. 고운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가도 요 위에 내려놓기만 하면 왕 울어젖히는 통에 아이를 돕고 졸며 밤을 새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대. 아파트 현관까지 왔다가도 애가 동네가 떠나가라 우는 소리를 들으면 몸을 돌려 다시 나가고 싶어져.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앞에서 나는 서운한 기색조차 내비칠 수 없었대. 자업자득이었으니까. 아이가 뭐가 급하냐. 집부터 장만하자는 남편의 말이 타당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둘만의 시간을 좀더 누리고 싶은 욕심도 있어 우리의 신혼은 4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어느 날밤 나는 버릇처럼 콘돔을 꺼내는 남편의 손목을 쥐었다. 이젠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집이잖아. 난 당신 아기 갖고 싶어. 남편은 멈칫거리다가 손에서 힘을 풀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떼어내므로써 내 꿈에 합세할 여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는 아연했다. 한껏 달아있던 내 몸에서 피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듯 했다. 집장만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외롭게 살았으니만큼 속마음으로는 나보다 더 아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지레 안쓰럽던 내 마음은 황사본 거였다.
남편은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를 혼잣말을 했다. 난 부모가 된다는 게 겁나. 자신 없어. 그날부터 아기를 가지려는 나와 아기를 피하려는 남편의 은근한 전쟁은 반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남편이 나 몰래 정관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신기한 일이었다.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채 늙느니 이혼하겠노라는 그건까지 들은 다음에야 남편은 꺾였다. 그랬으니만큼 밤이면 우려대는 아이를 업고 앞동의 불빛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며 부언다리로 소송인데도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친구하고든 언니들하고든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못해본 내 뱃속에서 나온 애 같지 않게 아이가 성질을 부릴 때면 제 아빠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걸 알아차리고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동생을 보면 나아질 거라는 주위의 위로도 내겐 희망이 되지 않았다. 희영이 그렇게까지 사납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둘째를 낳아 키우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희영인 이번 주일에 양호했어. 그런데 희영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주머니를 다 비우고 재킷을 벗던 남편이 흠칫했다. 침묵, 어디선가 무덤을 열고 망령이 살아나고 그 망령의 기미를 탐색하느라 숨소리까지 죽인 침묵.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아물거리는 기억을 더듬는 내게 남편이 갑자기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쪽에서 뭐래? 뭐 묻는 거 없어? 당신 출장 갔다니까 돌아오면 연락해달라고 전화번호 알려주던데요. 혹시 회사 전화번호는 안 물었어? 그래. 당신 앞으로 나 찾는 전화 오면 누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 남편이 당부할 필요도 없는 게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다. 나야말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느닷없는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녁상을 차리는 일뿐이었대. 감자국에 늘 다시마를 자르다가 얼결에 떨어뜨린 가위가 아슬하게 발가락을 비껴나가는 순간 나는 아까부터 내 기억을 간질리던 기시감의 정체를 찾아냈다. 얼마 전에 본 비디오였다. 슬리피 할로우. 칼에 맞아 죽을 때 잘려나간 제 머리를 찾느라 나무둥지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뛰쳐나와 산 사람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목 없는 철기사. 이미 죽었으므로 총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심지어 불에 태워도 살아나는 그 요령. 그 요령을 조종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언제 그 목표물이 될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불안, 그거였다. 철기사의 속으로는 사람의 목이 여럿 뒹굴고 있었다. 사람의 목을 들고 돌아와 혼자 제 목에 머리를 맞춰 보았을 철기사. 영화에 없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이 머리가 아닙니다. 이 머리도 아닙니다. 약품 광고 문구를 대입했다. 그 무섭던 와중에도 요령이 우습고 딱하게 여겨졌던 기억도 났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맞긴 맞을까요? 아마 그 인간이 맞을 거야. 어머니는 그 인간이 죽었을 거라고 했고 우리는 죽었기를 바랐지. 행불 신고를 낸 게 10년도 더 전이야. 우리가 짐이 될 땐 나 몰라라 했다가 누님이랑 내가 살만해졌을 거라는 계산이 서니까 나타난 거지. 그리고도 남을 인간이야. 아버지라면서 그 인간이라니. 남편은 자기 차를 긁고 오히려 덮어씌우는 사람에게도 이 인간아 운운할 만한 인간은 결코 못 되었다. 어떤 분이셨기에? 안 듣는 게 나아.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래도 말해봐요. 난 도무지 형님이랑 당신이 이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찾는다는데, 우리도 자식 가진 부모인데. 그래, 우리도 부모야, 부모지. 당신, 내가 희영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유도 없이 당신을 마구 때린다면, 그것도 모자라서 팔 사르겠다고 당신 팔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 들고 팍팍 찍어댄다면 어떻겠어? 당신 옷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 몸에 석유를 끼얹는다면, 그 앞에서 성냥을 그어대며 웃는다면, 그걸 보면서 겁에 질려서 우는 희영이를 마당에 내던진다면. 남편의 말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졌다. 머리가 휑하니 비면서 빙글 돌았다. 내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눈앞이 확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뭐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숨 넘어가게 울다가 나중엔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로 뛰어가게 만들던 희영이의 성정. 억지를 쓰다가 제 친구와 싸우게 되면 얼굴이고 팔이고 손톱으로 긁어 나를 죄인으로 만들던 버릇. 타일러도 얼려도 안 고쳐지는 아이를 보며 나는 자격도 없으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다. 어떡하지요, 이젠? 그 사람 말로는 부양할 자식이 있으면 그 시설인지 뭔지에서 나와야 한다던데? 알바 아니야. 거기 말고도 시설은 많을 거야. 남편의 대답은 자신 있는 문제에 답을 쓰듯 명쾌했다. 그렇지만 나는 질문의 뜻조차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비한 시험지를 앞에 두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다시 전화할 듯 하던 사내의 연락이 없는 걸로 보아 시누이나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조처를 취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나는 묻지 못했다. 희영 엄만 모를 거야. 어떤 땐 참고 산내 엄마가 더 밉기도 했으니까. 그리움? 그것만은 고마워해야지. 그리워할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 옳게는 몰라. 그래도 부모인데 라는 내 반응에 대해 해명하려는 노력이 시누이와 남편으로 하여금 더 격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은 뒤 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끝이 안 보이는 뻘에서 발이 푹푹 빠지며 헤매고 있었다. 완성된 십자수를 수틀에서 뜯어내어 장롱 속에 처박고 나는 새 수본을 사왔다. 남녀가 아기 옷을 펼쳐 보이는 단란한 가족이라는 낯간지러운 제목이 붙은 그림이며 세 가지 빛깔의 풍선을 들고 있는 소녀며 사랑한다 아니다 사랑한다 아니다 아카시아 나뭇잎을 하나씩 뜯어가며 사랑을 점치는 여자애처럼 시를 교차시켜 한 땀씩 술을 놓을 때마다 내 마음도 저울의 양쪽 접시 위에서 퍽퍽 팥죽처럼 끓었다. 저울의 한쪽 접시. 나도 사람의 본성이 쉬 변한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때 시아버지는 혈기방장한 나이였다. 지금은 7순이 넘었다. 왜 조직폭력배였다가 어린 양들을 돌보는 목회사가 된 사람도 있지 않은가. 오래 소식 없다가 어느 날 여성지에서 본 대학 동창 문경이는 어떻고 일산에서 살림잘하기로 소문난 주부 서문경에게 배우는 알뜰 살림 지혜라는 화보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문경의 별명이 물리대 꽃뱀이었다는 것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남편의 헌 와이셔츠로 똑같은 앞치마를 만들어 두른 문경 모녀의 웃음은 사진에 나온 그 애의 집처럼 소박했다. 반대편 저울 접시엔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는 속담이 턱 하나 올라앉아 개꼬리인지 황모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듯 터럭을 날리고 있었다. 어렸을 적
재틀 뽑아 제 구멍에 다시 박겠다는 소리 듣던 큰 오빠는 청렴한 공무원으로 이름남으로서 올 계속을 터뜨리고 있고 동네 골목대상이던 둘째 오빠네는 세 식구 살림에 한 달 살이 한가만이 든다 할 정도로 객식구가 들끓고 중년이 된 지금에도 형제 삼매들은 아주 어렸을 적에 지녔던 성정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다.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언니들은 그러면 그렇지 했었다. 제법 무난하게 사는 집 막내딸이면서도 늘 엄마가 첩이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들과 더 친했던 내 어린 날까지 들추며 남편을 인사시키던 날 근본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내를 끌고 들어왔다며 아버지는 팽 돌아앉았다. 아버지가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언니들로부터 니네 신랑 장인 장모에게 혼자 너무 잘하지 말라고 좀 해라. 다른 사위들이 빛이 나지 않잖아. 라는 칭찬인지 타박인지를 받던 남편의 살가움이 얻어낸 결실이었다. 장인에게까지 냉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면서 부덕부덕 처가를 찾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고 어떤 땐 피학 성향이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기도 했다. 생부를 외면하는 남편은 무슨 마음으로 냉대하는 장인을 섬겼을까? 칸마다 채워가는 십자가, 우리 집을 넘보는 무엇을 막아내는 십자가라도 되듯 나는 열심히 술을 놓았다. 하지만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가위표였다. 김경선 씨 며느님 되시지요? 저는 전에 전화 드렸던. 저희 남편이 전화 안 드렸던가요? 네,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충격이 심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칠순이 넘은 분이에요. 젊어 한때 잘못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남편 되시는 분은 명문 K대까지 나온 엘리트라면서요? 네? 그건 어떻게? 아버님이 워낙 서운하셨나 봅니다. 막노동으로 명문대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K대를 나온 건 사실이지만 순전히 고학으로 학교를 마쳤어요. 남편이 어떻게 고생하며 학교를 다녔는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은근히 주눅 들었던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학 시절 남편이 겪은 고생을 가난한 고학생의 연인이었던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은커녕 주말마다 북한산을 오르느라 종아리에 알이 베일 지경이었다. 시내 버스표와 김밥, 오이나 사과 몇 알로 온종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그때 생각으로는 산뿐이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느라 삭막한 북한산 대동문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도 저 가운데 하나에 우리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고단하고 청승맞은 청혼을 받았던 나였으니만큼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 있었다. 나는 차라리 기뻤다. 시아버지가 비열한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으므로 남편의 입장에 편성하면서도 노인네를 산속에 유기한 듯 발뻗기가 편치 않았던 내게 시아버지의 거짓말은 우리가 정당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다. 그런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무슨 폐학인들 못 저지르랴.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까 봐 어떻게 알아냈는지 회사로도 전화가 오는데 또다시 집에까지. 남편의 반응에도 나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친정과 아이의 유치원 선생에게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렸을 뿐 친구들에게조차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진공 속에 던져진 것 같았다. 이따금 전화기를 들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쓰던 번호를 눌러 녹음된 목소리를 거푸 듣기도 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실종 중이었다. 한밤중 잠결에 옆이 허전해서 나가보면 어두움 침침한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남편. 그의 마음이 어디쯤에서 헤매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들은 우리를 잘만 찾아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심정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성장기의 상처는 지워지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폐륜을 꾸짖는 듯 하던 지난번 사내와 달리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는 말소리도 나직나직했다. 며느님께서도 힘드시지요? 무조건 모셔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래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만나보시기나 하시면 어떨까요? 아버님께서도 옛일을 뉘우치면서 우시더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식구들에게 몹시 굴었다고 하시면서요. 어떻게 해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마구 떠오르는 궁금증을 스스로 가라앉혀야 할 정도로 부드러운 그의 말투는 그 무렵 줄타기에 하듯 간당간당 가누던 나날을 출렁 흔들어 놓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 몸을 흔드는 손길에 눈을 떴다.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깨우고 있었다. 당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슴이,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 남편은 의사 앞에서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냥 심장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남편의 고통과 무관하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였고 다른 검사에도 이상은 없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의사는 가볍게 넘어갔다. 어떤 날인가는 출근을 하러 나갔던 남편이 20분쯤 지나 전화를 해오기도 했다. 옴쭉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길가에 차를 세워놓은 채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렸고 약을 먹으면서 남편은 병든 병아리처럼 잠이 늘었다. 남편은 잠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야? 당신이 한번 가보아요. 난 두고두고 후회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당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인과응보려니 이런 생각 들까봐 겁나. 인과응보라면 나도 좀 아는데 지금 그 인간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응보야. 그 인과응보의 여파로 희영을 낳으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한 남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어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할 수만 있다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어. 연기 속에 가려지는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살아보아서 알잖아. 내가 그렇게 몰인정한 놈이었어. 당신 내가 아이 낳지 말자고 한 거 생각나? 희영이 낳았을 때 딸이라서 내가 기뻐했던 것도 당신은 내가 아들을 바랐을 줄 알았겠지만 천만에 난 정말로 아들만은 낳고 싶지 않았어. 내 아버지의 피가 내 몸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대물림할까 봐 겁났어. 그런 씨앗이라면 이 세상에 단종시켜야 해. 단종이라니. 그럼 희영인 무엇일까? 그 와중에도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차별을 들먹일 때가 아니었다.
당신 그거 알아?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사회복지사인지 뭔지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그러면 나는 어찌어찌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회사원 김아무개에서 대번에 온 동네가 침뱉은 개망나니의 씨가 되어버리는 거야. 몇십 년 전 과거를 아직도 풀어내지 못해서 제압이 내친 놈이 되고 내가 혐오스러워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 사는 곳을 내려다보면 발바닥이 간질거려 내 쪽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누가 속삭이는 것 같아. 당신한텐 말 안 했지만 벌써 다녀왔어. 그동안 시설에서 어떻게 살았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내 기억 그대로야. 우린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남편은 새뜨리에 꽁초를 위약적으로 짓이겼지만 그 눈길은 제발 그만이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자 오래전 하얗게 빛나던 뚜끼리 떠오르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석지의 뚜끼리였다. 왼편엔 바다를 메워서 만든 논이, 오른편에는 갈대가 나부끼는 농수로가 나있는 뚝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란 길 위로 오후의 햇살이 하얗게 빛났다. 나는 그 길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안 아프니? 이제 그만 신발 신어. 그 애가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이었다. 그 애는 우리 반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난한 아이였다. 게다가 본처인 큰엄마의 구박을 받으며 그 집에서 도부살이하는 첩실소생이었다. 학대는 그 애의 일용할 양식이나 다름없었다. 반장인 내가 저를 다른 애와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그 애는 자기에게 특별한 진주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내 주위를 맴돌았다. 그날 내가 왜 그 애와 그 길을 걷고 있었을까? 햇살 아래 반사되는 개흙이 너무 고와서 나는 풀숲에 주저앉아 신발도 양말도 벗어버렸다. 잠깐 그래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얀 길을 그 부드러워 보이는 개흙의 유혹에 잠깐 넘어갔을 뿐이다. 그냥 단순한 유희였다. 시멘트처럼 결이 고운 흙이 먼저 발바닥에 닿았다. 혓바닥에 얹힌 포도당 가루처럼 녹아 그대로 피부에 스며들 것 같은 고운 흙이었다. 귀를 후빌 때처럼 발바닥이 간질거렸다. 그러나 그 보드라움은 이내 표변했다. 한 발짝씩 내딛자 그 보드라움 사이로 뾰족뾰족한 것이 찔려왔다. 자디산 돌이었을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따가움은 짙어서만 갔다. 그런데도 내가 신을 신지 않은 것은 그 고통 속에 일말의 감미로움 같은 게 느껴져서였다. 그런 나를 바라보며 그 애는 제가 더 아픈 듯 울상을 지었지만 나는 맨발을 고수했다. 그 애원하는 눈길이 없었더라도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맨발로 걸었을까. 이따금 그 길을 떠올릴 때면 뒤따르는 물음이었다. 남편은 옛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시아버지가 순한 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눈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만 보일 것이다. 준비가 덜 된 건 남편 쪽이었다. 나는 남편이 새로 바리게이트를 쌓는 데 협조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바꾸고 남편은 시누이네 집으로 나와 아이는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로. 처음 전화번호를 바꿨을 땐 얼랑뚱땅 얼버무렸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다. 유치원에서 미술관으로 견학 가는 날 나는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다. 생각하니 오랜만의 친정 나들이였다. 고작 전철로 1시간 거리였는데도 혼자서 집을 지키다 맞아들이는 친정엄마의 눈길이 유심했다. 너 혹시 둘째 가진 거 아니니? 엄마는 희영이 하나라도 벅차. 걔가 새 몫은 하잖오.
그런데 그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그냥 좀 신경 쓸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주민등록 엄마네 집으로 옮겨놓을까 하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주민등록을 옮기다니. 에이, 엄마,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야. 희영이 아빠는 나 없이는 살아도 장모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혼해 달라고 애원해도 안 할 거야. 사실은 시댁 쪽에 문제가 좀 있나 봐. 난데없이 나타난 엄마의 바깥 사돈, 남편과 시누이가 기억하는 시아버지, 우울증의 기미를 보이는 남편과 시누이의 변한 모습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당위성이 납득될 만큼 말하는 동안 엄마의 어깨는 솟구쳤다가 천천히 가라앉곤 했다. 나는 짐짓 씩씩하게 말했다. 희영이가 나 어렸을 적 닮지 않고 사납다고 그랬지? 이제 생각하니 지네 할아버지 닮았나 봐. 최소한 궁금증 하나는 풀었잖아. 언젠가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옹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 위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이들이 만든 원 안에는 아주 커다란 배추벌레가 꿈틀거리며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은지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 아이들을 해치고 조그만 계집애가 쪼르르 원 안으로 들어서더니 대번의 발로 콱 밟아버렸다. 제 오빠뿔이 되고도 남을 애들이 움찔하는데 희영은 제 신발 바닥을 보도블록에 비벼가며 진이 겨진 배추벌레를 천연덕스럽게 떨어내고 있었다. 그때가 생각나 새삼 진저리 치는 나에게 엄마는 맵게 눈을 흘겼다. 별데다 다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라. 어렸을 적에 내 고집도 희영이 못지않았어. 앞집 영진이네가 이사한다니까 영진이한테 시집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하루 낮밤을 울어댄 거는 생각 안 나? 김서방이 남자치고 눈썹이 너무 옅어서 부모덕 없는 줄은 알았다만 넌 그냥 내 업이려니 하면서 김서방이랑 희영이 고모하자는 대로 따라가. 나야 뭐 한마디 했다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선다는 분위기라 입 다물고 있는 중이지 뭐. 그래, 그래야지. 좀 쉬었다가 온 김에 동사무소에 들러서 아예 전입신고하고 가든가. 그러잖아도 그러려고요. 바람이 새어 들어왔는지 베란다에 매달아 놓은 풍경이 쨍강쨍강 투명한 소리를 냈다. 엄마와 내 눈길이 동시에 그리로 향했다. 그 소리가 혼탁가 된 머릿속에 한 줄기 맑은 기운을 흘려넣었다. 전화벨 소리에 철렁 놀라고 희영을 보면서 본 적도 없는 시아버지의 사나운 피를 연상하고 살을 맞대고 누운 남편의 마음속에 뱀처럼 똘이 들고 있는 아픈 기억을 만질 수 없어 가슴이 시리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언가 나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찾아야 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내가 범했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찾아냈다. 줄기에 딸려 나오는 감자처럼 잘못한 일은 많고도 많았다. 평온한 거죽을 한 겹만 들추면 줄줄이 파헤쳐지는 생채기들. 나는 근신 중이었다. 여고 시절 근신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땡볕을 받으면서 운동장 가장자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잡초를 뽑곤 했다. 그 애들 가운데 몇은 저희가 뽑아낸 잡초처럼 학교에서 제가 몸담았던 세상에서 몸을 빼 또 다른 세상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교실에서 그 애들을 바라보며 내가 운동장 아닌 교실에 있다는 것에 안도한 죄는 없었던가. 쨍강쨍강 머릿속에 늘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무지근하던 나날이 갑자기 다른 생의 일인 듯 아득히 물러났다.
여기는 딴 세상 같아. 그만 그대로 조질러지고 싶어질 것 같아. 나는 그 고요한 세상에서 몸을 뽑아냈다. 큰 길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흉가처럼 유리창이 다 깨어진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언덕 쪽으로 난 상가 포도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햇빛에 허옇게 바랜 입술이 먼저 눈에 띄었다. 목덜미엔 피가 진득하게 말라붙었고 옷은 오랜 노숙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힐끔거리며 지나치는 사람들에 부딪히며 나는 그 자리를 지나칠 수 없었다. 겨우 걸음을 떼어 다가섰지만 죽은 듯 해서 흔들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그러자 다시 열릴 것 같지 않던 눈꺼풀이 무겁게 열렸다. 그 눈꺼풀은 내가 사온 생수를 빨대로 두어 모금 마신 뒤 다시 닫혔다. 마음은 급했는데 공중전화가 눈에 뜨이지 않았다. 생수를 산 가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119에 연락을 부탁했지만 눈이 우멍한 가게 주인은 되도록 얽혀들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간절함을 더딥은 뻔뻔함으로 그에게서 신고해 주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가게에서 나오다 생각하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파출소도 있었다. 나는 쨍그름으로 달려가 또 한 번 신고를 했다. 파출소를 등지고 나오며 나는 그동안 꼭꼭 여며두었던 눈물을 풀어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거기까지였다. 파출소에 신고하고 마음의 무게를 더는 일, 그 할머니에게도 혈육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졸이면서도 나는 어김없이 동사무소로 향하고 있었다. 아가, 나 좀 데려가 다오. 여긴 너무 춥구나. 꿈속에서 본 시아버지는 가래가 끓어 끈적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꿈속의 그 순간에도 나는 신혼 초 남편이 내게 던졌던 재떨이를 떠올리며 안 된다고 고개를 젓고 있었다. 말다툼을 하다가 두꺼운 유리 재떨이에 맞은 나는 뒤로 넘어지며 정신을 놓았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한밤중이었는데도 시누이가 달려와 있었고 세상에 다시 없는 극성스러운 장모도 그러지 못하리라 싶게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닦아 세웠다. 결혼 생활에서 딱 한 번 겪은 그 폭력의 기억이 생생해 시아버지에게서 뒷걸음질 쳤던 그 꿈속에서처럼 나는 우리를 실종시키려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있었다. 끝내 숨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가릴 수 있을까? 생목오르는 물음들을 밟으며 고개를 외로 틀어 쏟아지는 눈물을 가리며 햇볕이 꿈결같이 환한 대낮에